굳이 부릴 걸 부려야지. 이렇게 사시나무 떠들 오들오들 떠면서. 아, 네. 할래요. 아, 알았어. 가만 좀 있어.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. 참말 집이에요? 아, 그래. 말 좀 시키지 마. 괜찮은 거지? 말 시키지 말면서요. 순결아, 저 병원으로 가자. 예? 됐어요. 실컷 있다 왔은 게 오늘 선생님을 다 보내시오. 아이고, 아이고, 저 감사하고 죄송해요. 아, 우리 순결이 땜시 고생 많으셨지요? 병원은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생강이랑 팥불이 달인 물에 매우니까 꿀을 좀 넣어서 먹여보세요. 그 물을 먹으면서 땀을 푹 내고 자면 한결 좋아하실 거예요. 아유, 아, 예. 아, 저 순결이 자가 잔병 치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저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? 실은 순결이가 술을 먹은 게 학교에서 걸렸어요.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? 아, 그게 무슨? 아, 우리 순결이가 술을 먹었다고요? 뭐 하는 거예요? 엄마, 내 돌사진 못 봤대? 아이고, 돌사진 갑자기 왜? 아니,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? 없긴 왜 없어? 응? 없다네? 아이고, 잘 찾아보지도 않고. 니들 어릴 적 사진 다 여기다 뒀는데. 근데 갑자기 왜 돌사진 찾고 난리야? 아, 그 좀 이상한 게 있어서. 내가 순찬에서 어떤 애 돌사진을 봤는데 그 애가 꼭 나갔단 게? 그게 뭔 소리야? 아니, 그 애가 녹았다니? 그러게,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사진이랑 비교해보라고 찾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게 어디 간 거야? 네가 잘못 바꿨지? 아니야, 확실히 내 사진 같았단 게? 아, 그 말도 안 돼. 버스를 그만하고 어디 네 방 가서 공부나 겨. 주혜가 널 찾고 있는 것 같던데. 그래? 확인. 내 사진 거기 있을 리가 없지. 그래도 엄마가 좀 잘 좀 찾아봐. 너무 찜찜한 게. 새 노선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아,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? 서울 노선도 우리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긴 했는데 수지타산이 맞질 않거든요. 사장님께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유지시키려고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후 추가되는 노선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. 그 말은 내가 장사꾼으로 자질이 없다는 충고로 들리는구만. 죄송해요. 전혀 아니라고는 못 하겠네요. 알았네. 그 문제는 자네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도록 하고 자네가 돌아왔으니까 정비공장꾼 박차를 좀 가해줬으면 해. 예. 아 근데 이제 배차장 인수하느라 자금 여력이. 아 그래도 공장 부지까지 확보를 해놨는데 더 미뤄둘 수만은 없네.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이 정비공장꾼은 확실히 마무리 짓도록 하게. 예. 아 참. 내일 누나랑 밖에서 점심하기로 했는데 같이 하겠나? 아유, 아니에요. 옷처럼 두 분이서 오붓하게 하세요. 오부장님, 사모님 전한디요. 누나가? 언능 바꾸라고 난리신디요. 뭐요? 네가 그 사진을 갖다 줬단 말이요? 네가 어떻게? 너 제정신이야? 죄송해요. 아 그때는 당장 죽을 것처럼 사정을 하시는 바람에 그랬는데 나도 지금은 잘못했다 싶어요. 그
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형수님을 위해서도. 입방치지 못여? 형수님? 누가 네 형수야? 너 정말. 아니요. 나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요. 아니 누나. 가셔요. 네. 아! 사진 내놔. 안 들려? 당장 사진 내놓으라고. 좋은 말 할 때 당장 내놓으라고. 죄송해요. 그것만은 못 내놔요. 뭐요? 못 내놔? 제발. 좋아. 그러면 내가 이 집구석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텐게. 아니 누나 누나. 나!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. 그 사진을 왜 인간한테 내줘?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데? 뭐가 이러고 시끄러워? 어? 이 기사님. 아이고, 아이고, 사모님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찾아오실 때야? 누나. 아니 뭔 일이야? 어? 뭔 일인데 저 양반이 여기까지 찾아왔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니 뭐가 아니야? 아니란 게요. 저 순결이한테나 좀 가보셔요. 저 많이 아픈 것 같은데. 아프긴 왜 아파? 어? 지가 뭘 잘했다고? 아이고, 그러지 좀 말고. 제 속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저 어쩌다가 술 안 먹어가지고. 왜? 술? 아니 술을 먹었다고? 아휴, 저 그럴 아가 아닌데. 어쩌다가 술을 먹어가지고 그것이 학교에 걸려갔고. 아이고 이제 아주 뭐 술에다가 주먹질에다가 뭐 이 이승대 딸 아니랄까봐. 아니 내 이 오살하려는 기집애 그냥 콱 그냥. 아유. 아버지. 어유 그래 그래 어유 우리 이쁘다. 그래. 이쁜 딸이 또 이쁜 짓을 했는데 아버지 빵꾸는 양말 내가 꿰맸단 게? 에 그랬어? 그거 내가 꿰맸는데? 내가 꿰매려서 꿰맨 거 아니야. 그러고 네가 꿰맨 게 내가 꿰맨 거고 내가 꿰맨 것도 내가 꿰맨 거고 그런 거 아니야. 에이, 그라쟁 아버지. 응? 어 그래 그래 그래. 누나가 나서지 말아요. 내가 형수를, 아니 저 순자 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사진 가져올 테니까요. 당장 가져와. 당장 그 사진 그 애잔데서 못 뺏어오면 네 누나 초상 치울 줄 알아. 경숙이가 그 집에 가서 그 사진을 보고 와서 자기 돌사진을 찾는디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. 분명히 말하는디 경숙이가 알게 되면 넌 내 동생도 아니오.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수습혀.